네, 공항에서 곧바로 검찰로 이동한 차은택 씨는 밤새 조사를 받았습니다. 그러면 검찰 취재 기자 연결해서 밤사이 수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. 김혜민 기자. 네, 서울중앙지검에 나와 있습니다. 네, 검찰이 차 씨한테 물어볼 게참 많았을 텐데 몇 시까지 조사했나요? 네, 차은택 씨의 조사는 1시간 전쯤인 5시 40분까지 이어졌습니다. 차 씨는 밤샘 조사를 받은 뒤에 서울구치소로 이송됐습니다. 차 씨는 어젯밤 9시 50분쯤 인천공항에서 체포돼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송됐습니다. 검찰은 어젯밤 11시 20분쯤 도착했는데 늦은 시간이었지만 검찰에서 곧바로 조사가 시작됐습니다. 철야 조사는 원칙적으로는 금지돼 있지만 본인이 동의하면 가능합니다. 또 최순실 씨 입국 당시엔 긴급 체포하지 않고 31시간 뒤에 소환을 했는데요. 당시 비난이 컸던 점을 검찰이 의식했던 걸로 보입니다. 차 씨가 이번 사건의 주요 소환자인 만큼 검찰 조사는 새벽까지 계속됐습니다. 앞으로도 차 씨는 구치소와 검찰을 오가면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. 앞서 차 씨는 이미 중국 도피 생활을 하면서도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를 선임해서 수사에 철저히 대비해왔습니다. 이 때문에 기자들 앞에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다. 검찰에서 모든 것을 사실대로 밝히겠다고는 했지만 자신의 혐의를 어디까지 인정할지는 미지수입니다. 네, 공항 입국 장면만 봐도 말씀하신 대로 준비를 참 많이 한것 같은데, 그러면 검찰은 차 씨한테 어떤 혐의를 적용할 예정인가요? 네, 검찰은 우선 횡령과 공동 강요 혐의로 차 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. 차 씨가 자신이 운영하던 광고 회사에서 수억 원대 자금을 횡령하고 포스코 계열 광고 회사인 포레카 지분을 강제로 사들이려고 한 혐의입니다. 특히 최순실 씨와 돈독한 사이였던 차 씨는 문학의 비선 실세로까지 불렸는데요. 정부 주도의 각종 문화 사업과 광고를 쓸어 담았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. 송성박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과 미르재단 김성현 사무부총장 등 자신과 친분이 있는 인사들을 정부 고위직에 앉히고 각종 이권을 챙겨왔던 의혹도 있습니다. 일각에서는 최씨 주재로 국정을 논의했다는 비선 모임의 핵심 멤버로 활동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. 검찰은 국정농단 의혹에 대해서도 집중 추궁했습니다. 이 때문에 차 씨의 혐의는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. 검찰은 차 씨를 상대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 뒤 오늘이나 내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입니다.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.